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킴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은 4분의 4박자 곡으로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에 4박자를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마디부터 12번째 마디까지는 곡의 전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주 부분부터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13번째 마디부터 끝까지는 노래의 1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래 1절 부분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전주 부분과 1절 부분을 따로 구분지어 연습해 봤습니다. 아코디언을 처음 연습해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전주 부분과 1절 부분을 따로 구분지어 연습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주부터 1절 끝까지 연주해 드린 후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